새로운 슈퍼맨이 정해졌습니다. DC 스튜디오가 영화 슈퍼맨 레거시에 출연할 새 슈퍼맨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데이비드 코렌스웨드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외신에 따르면 몇 달간의 오디션 끝에 새로운 슈퍼맨으로 데이비드 코렌스웨드가 낙점됐다고 전했는데요. 1993년생의 193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는 넷플릭스 더 폴리티션과 오할리우드에 출연했고요. 이번 영화가 첫 주연작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제임스 건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은 슈퍼맨 레거시, 슈퍼맨의 원래 캐릭터 클라크 켄트의 신입 기자 시절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라는데요. 역대 여섯 번째 슈퍼맨으로 활약할 데이비드 코렌스웨드, 빨간 망토를 휘날리며 하늘을 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